LA 총영 서관은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1대 한국 국회의원 재외 선거를 대비해 8일 총영사관에 설치된 재외 투표소에서 모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모의 투표는 재외 투표소 홍보와 선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1일 사이 국외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모의 선거인 9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서 내년 4월 15일에 시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LA 총영사관 등 전 세계 재외 공간에서 2020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2016년도 총선 때는 2,500여 명 정도가 오셔서 하셨어요. 다른 공간에 대비하면은 적은 수는 아닌데 여기 교민 수가 많다 보니까.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많다고 보기도 또 어려운.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주권자나 유학생, 주재원 등 한국 국적을 가졌다면 누구나 투표 참여가 가능한데 한국의 주민등록이 유효한 국외 부재자는 국회의원 선거 비례와 지역 후보를 모두 투표할 수 있지만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비례대표 선거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이제 투표를 해본 게 사실은 처음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사실은 경험도 해보는 차원에서 왔고요. 이제 내년에 정식으로 선거할 때는 이제 투표권 이제 의무이자 권리니까. 또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선행해야 하는데 신청은 공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선거관리 홈페이지에서 오는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